이젠 스카우트 우승으로 보답하는 일만 남았는데. 현철아, 네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네가 하는 일에 뭔가 마음을 다 바쳐서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결선 과제 준비를 위해 현철이가 서울의 특별한 곳을 찾았다. 이제 결선 때 해야 할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조언도 들어보고 궁금한 것도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려고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것은 특별한 로봇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지능 로봇 시로스가 그 주인공이다. 네. 이 시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방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로봇이거든요. 오늘 저 시로스가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오이를 썰어 볼게요. 잘 썰 수 있을까요, 과연? 오이 썰기는 기본이지. 오, 진짜 저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오이를. 진짜 로봇이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토마토도 집을 수 있고, 오이도 진짜 얇게 썰고, 이제 저거 소스도 뿌리는데도 이제 사람 떨리는 거 하나하나 미세하게 다 만드는 거. 근데 이건 무슨 용도의 로봇이에요? 아, 이 로봇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그냥 댄싱하는 로봇이에요. 오빤 강남스타! 오, 로봇과 함께하는 신나는 댄스 시간. 풍부한 표정을 가진 메로의 강남 스타일 살아있네. 자, 메로와 현철이 합동 공연 멋지게 성공. 메로와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열정 넘치는 현철이 형, 스카우트에서 꼭 우승하세요. 화이팅. 메로, 그래, 네 말대로 스카우트 꼭 우승할게. 화이팅. 웃음은 오직 나의 것, 지현철.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로봇계의 숨은 보석 이건창. 현철아, 야, 일어나. 너 빨리 학교 가서 뭐 해야 된다며. 빨리 일어나. 5분은 나중 문제고. 어, 안녕하세요. 현철 선생 잘 있었어요? 피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일어나 그래도. 늦잠 자네. 어제 결산 과제 만드느라 좀 피곤해가지고. 늦게 잤어요? 네.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건창이. 건창아, 일어나야지. 제일 바빠요, 제가. 왜 그렇게 바빠요? 엄마, 아빠보다 제일 바빠요. 새벽에 가서.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에. 네, 로봇에 미친 애 같아요. 진짜로.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건강음료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창이. 금지옥엽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주 귀한 아들이라는데. 남들은 다 컸다 그러는데 쟤는 애기 같아요. 아직 애 좀 늦게 났어요. 40 다 됐어요. 외동 아들이에요? 네, 하나. 겨우 하나 건졌어요. 겨우 하나.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 아들 건창이. 어려서부터 로봇에 재능을 보인 건창이가 로봇 특성화고에 입학하자 학교 근처로 이사까지 했다. 맹모 삼천지교를 실천하며 아들의 꿈을 든든히 지원하고 있다고. 부모님의 응원 덕에 건창이의 로봇 실력도 일취월장했다. 저는 남자애들은 다 로봇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 돈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진짜 전부 로봇이고 뭐 블럭이고 만들고 그러면 애가 흠뻑 빠져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행복하면. 제가 주부들이 잘해야 엄마한테 도움 될 만한 게 있을까? 글쎄, 갑자기 저기 나는 이봐봐, 건창이 이거 봐봐. 유리 더럽잖아. 더러운데 엄마 맨날 닦으려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냐면 지저분하잖아. 이런 거 정리 착착착 좀 알아서 해주는. 그럼 내가 생각해볼게. 너 아직 애기야? 어머니의 불편을 덜어줄 로봇을 개발하려는 건창이. 서울대 로봇 동아리에 도움을 청했는데.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 들었던 건창이입니다. 저처럼 이제 어릴 때부터 로봇을 좋아했던 친구라서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지고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네요. 로봇 좀 구경해주세요. 아, 이거 로봇들? 네. 와, 많다. 건창이의 눈을 사로잡은 다양한 로봇들. 이거는 이제 동그랗게 생긴 가정용 로봇 플랫폼이거든. 네. 한중에 캡스톤 디자인 대회라는 대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1등을 했던 그런 로봇이야. 제가 만든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다 만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형들의 도움 덕에 마음이 든든해진 건창이. 쉴 틈도 없이 학교로 달려갔다.